자, 여러분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죠. 지금 이제 시기가 언제냐면은 7월이야. 자, 7월인데 아마 이제 지금 기말고사 아직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아마 시험이 좀 빨리 끝나는 학교들은 이제 오늘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이제 뭐 다음 주에 볼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자, 7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반부거든요. 이제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자, 여름 기간 동안에 이제 9월 달 모레 전이죠. 자, 그 전까지 뭘 해야 되나? 자, 아마 이제 혼란스러울 거야. 아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놀 생각할 건데 내년에 놓으세요. 알겠죠? 자, 좀 쉬면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 자,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단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정말 선택을 잘하셔야 돼, 집중도 잘하셔야 돼. 자, 이 TCC는요, 제발 이제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자, 국어, 영어 이제 다른 과목 다 통틀어 제가 이제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전반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이맘때쯤 되면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시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겨울 있죠? 자, 겨울부터, 자, 6월 있지? 자, 6월달 전까지는 이제 보통 어떤 얘기가 좀 많이 가냐면, 자, 개념 학습이라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개념 학습이라는 것은요, 2학년 때 끝나 있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제 끌고 왔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다들 이제 시기별로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 자, 개념으로 끌고 오다가 갑자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자, 7월부터 이제 9월 있지. 자, 9월이 되면 이제 갑자기 다들 흥분하면서 이제 어디로 바뀌냐면 네 글자로 바뀝니다. 자, 문제풀이로 바뀌죠. 자, 문제풀이로 바뀌는데 저희 이제 강의 컨셉 보시면 알겠지만 유럼부터 저희는 문제를 풀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제가 단연간 티칭을 해본 결과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 제일 수학하면서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개념 따로 막 가리키면은 문제가 안 풀려. 문제만 막 풀리면은 당연히 개념이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섞어서 가는 경향인데 아마 주변에서 이제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까지 좀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풀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자, 고난이도 대비를 하려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아이들이 보통 게시판에 올리는 글 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21번, 30번에 취약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대박. 그래서 만든 게 2130이야. 2130인데, 자, 그러기 전에, 자, 요거를 잘 까보면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잠깐만 봐. 자, 분명히 질문 이거였어. 선생님, 저는요, 21번, 30번 유형에 취약해요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는 모습까지 그렸어요. 자, 그런데 실상 까놓고 보면은, 이건 어떻게 읽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게시판에 글 보면 가끔 이런 거 있거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대답만 해줘.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데 이런 게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해요. 이런 학생도 있어. 이게 약간 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제가 좀 이제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적을게. 자만한 학생이야. 제게 어떤 식이냐면 나는 다 괜찮은데 21번, 30번만 부족한데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도 조금은 구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제 등급별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학생들은요. 자, 먼저 자 A형 기준으로 볼게요. 자, A형 기준으로는 아마 자 1등급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자, 주로 이제 2등급대.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2등급이라는 것은요, 보통 점수대로 따지면은 84에서는 88점.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아마 저런 질문을 꽤 많이 해.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다른 건다 제쳐놓고 21번하고 30번만 맞추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지만은, 자, A형 시험은 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 올해는 확실히 이럴 것 같습니다. 자, A형은요, 제발 30번 싸움이야. 근데 30번을 맞추기 전에 1번부터 몇 번까지를 맞춰야 돼? 29번을 맞춰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29번까지를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0번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학생은 보통 이런 식이야. A형 2등급 정도 되면요. 3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이 점수 되면 요즘 시험 같은 경우는 84부터 이제 2등급, 3등급이라 적자.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학생은 보통은 약간 이럴 겁니다. 자, 일단은 개념이 완벽하지 않을 건데 그게 이제 단원마다 좀 이제 불균일하게 약간 좀 정리가 돼 있을 거야. 자, 이제 좀 이제 단원을 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A형 같은 경우는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수학 1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미통기가 있어. 자, 미통기가 있는데, 미통기는요. 21번 말고는 쉽게 나오죠.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21번 제외하고는요. 자, 얘는 쉬움이야. 자, 그러면은 제발 나머지 단원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자, 극한이 있고요. 자, 미분이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적분 있고, 자 이제 경우의 수가 있고, 근데 중복 조합밖에 없지. 틀리면 바보야. 자, 그런 다음에 자 확률 있고 이제 통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즘 경향으로 따지면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가 매우 쉽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불안감을 없애면 일단 9월달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극한 미분 적분 중에서 극한 같은 경우 이제 연속성이 조금 이제 애매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적분은 크게 또 어려워하진 않아. 자 근데 계산의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보통 함수 관찰이 되겠지. 자 21번은 미분의 출제가 되니까 이걸 좀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자 미통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안불안한 감은 없어. 근데 은근히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 2등급 3등급 때 있죠. A형 2등급 3등급들은 자 주로 어디 빵꾸가 많이 나냐면 수학 1회 빵꾸가 많이 나습니다. 은근히 그렇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단원 좀 적어볼게. 단원 적으면 이제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행렬 큰일 나죠. 자 행렬은요 이제 정오 판정 일단 관건이 되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안 나올 수도 있냐면은 내년 개정 이슈가 끼면 일단은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개발할 이유가 없어. 이번에 6월달도 안 나왔죠. 근데 이거는 속단이야. 6월달에 안 나왔다 해가지고 9월달 수능에 안 나온다고 보장은 못하지만은 아무래도 약간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요거 위주로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상용로그 있죠. 자 상용로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 제가 무조건 얘는 4점짜리 나오니까 아마 이제 요번에 6월 6월달 시험에서 2등급 받은 학생들은요 분명히 상용로그 문제 틀렸을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수열 있죠. 자 수열은 요즘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딱 규칙성 발견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극한이 있는데 자 극한 관련해서는 이제 도형 문제가 있죠. 자 도형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 끌고 가시기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무래도 자, 보세요. 이 A형 2등급 3등급 학생들은요 요 점수 때가 나온다고 치면은 21번 30번도 마음이 급할 거야. 사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자 A형은 제가 단적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자 무조건 1번부터 29번까지가 아주 쉬워. 자 요번에 이제 시험 보면서 느끼셨죠. 엄청 쉽지 그치. 자 그리고 30번이요 거의 극혐이야. 이렇게 적을게. 거의 극혐이거든요. 제가 어떤 식이냐면은 한 문제 가지고 등급을 가르고 100점을 가르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 정확하게 된 시험지가 이번 6월달 시험지고 이 기준은 올해 말까지 유지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좀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봐. 지금 21번 30번 중에서 일단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제가 지금 다른 걸 할 게 아니고 일단은 이 1번부터 29번까지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험장 가서요 사실 이 학생은 어떤 것도 전략이냐면 30번을 건드리지 않고 서도 1번부터 29번까지 완벽하게 먼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그러면은 요 학생들이 이제 뭐 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제발 지금 만약에 내가 2등급이나 자 3등급이야 막 글씨 못 써. 자 3등급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학생들이 이걸 먼저 하셔야 돼. 일단은 제가 이제 커리큘럼이 여러 개가 있죠.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런이 있고요. 자 그다음 수분감 있고 자 그다음 이제 드릴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30 파이널이 있고 실전 모의고사가 있죠. 자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름쯤 되면은 저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할 건데 잘 들어. 뭐 압축해서 이제 수업을 한다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압축가 그럼 처음부터 압축하지. 왜 뒤늦게 중간에 압축하는데. 그럼 괜히 그 커리큘럼 길게 만든 거 아니야? 아니지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제가 이 학생들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릴게요. 자 이거 A형이야. 제가 A형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A형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냐면은 자 보세요. 먼저 내가 2등급 3등급이다. 아마 이제 30번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문제일 거야. 자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뉴런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 수분감의 부담성 과감하게 쳐버려. 자 뭐 하면 되냐면 최근 4년 있죠. 자 이거 정확히 보세요. 2012학년도부터야. 자 이거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자 A형이라고 적힌 시험지가 있을 겁니다. 자 6월하고 9월하고 수능 있죠. 자 이거를 전체를 다 뽑아서 그 시험지 위에다가 계속 분석하면서 내용 정리 다 하시고 단권화를 시키세요. 엄청 돈 많이 들 거야. 이거 진짜 돈 많이 들 거야. 자 그리고 나면은 또 이 사람들 이거 하라는 게 아니야. 또 기본서를 처음부터 다시 보자. 이건 절대로 아니야. 요즘 시험 그렇게 되지 않아. 자 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서 자 유런 교재도 괜찮고요. 뭘 봐도 괜찮아. 어쨌거나 기본 교재 있지. 자 기본 교재를 보면서 자 이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정리 잘 하시면서 이거 한 번만 꼭 한번 해보세요. 제발 하고 부탁이야.
그럼 분명히 1번부터 29번까지 아 이게 요거를 내고 저걸 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어떤 교과서도 괜찮아. 자 교과서를 반드시 병행하면서 보세요. 자, 이 학생들은요. 제발 이게 먼저 돼야 돼. 지금 선생님 저 유란할까요? 드릴까? 너네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다. 알겠죠? 너네는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선생님 저는 유란할까요? 수봉할까요? 너네는 그걸 할 때가 아니란다. 지금 내가 수업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유란을 안 들어도 좋아. 근데 유란을 기반으로 하시면서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유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많이 일단은 여러분 저 29개를 맞출 수가 있어. 자, 이거를요. 기한을 오래오래 끌고 가시면 안 되고요. 딱 정확하게 3주 잡으세요. 정확히 3주 잡으시면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자, 이거 정리하는 거 있죠. 정리하면서 스스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정리를 해봐. 자, 왜 그럼 생각 이렇게 해봐. 2012학년도, 13학년도, 14, 15학년도 그리고 이번에 2016년 6월 달까지 나왔죠. 그럼 시험지가 13개가 있거든요. 제발. 자, 지금 12학년도 자, 2012, 자, 13, 14, 15. 자, 6월 달, 9월 달 수능. 그렇죠? 그리고 16학년도 6월 달까지 나왔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만 봐도 시험지가 13회야. 자, 그럼 이건 13회이기 때문에 또 하루에 많이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맥시멈 한 회씩 처리해 가지고 계속 정리해서 계속 보세요. 도대체 어떤 딕셔널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 메가패스 다 있죠. 이게 엄청난 패스잖아. 자 제가 어떤 걸 좀 추천드리냐면 이거를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요 예전 해설 강의 보셔도 괜찮고요 수분감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게 맞아라.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야. 자 요 등급 학생들은요 너무 예전 기출 문제 보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생각 이렇게 하세요. 유런으로 계속 개념을 정리하시되 자 기출문제 따로 정리하시면서 보시면서 자 일단은 수분감으로 해설 강의를 자 찾아서 발췌해서 보는 것도 스마트한 얘기야. 알겠죠? 딱 3주에서 가시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 일단 이 학생들 뭘 하셔야 되냐면 7월 기말고사 끝났죠. 8월 되기 전까지 이걸 끝내세요. 제발. 자 이건 이제 무조건 저를 약속합니다. 자 8월 전까지야. 자 8월 전까지 끝내시고요. 무조건 끝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 지금 드릴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드릴이 문제가 아니야. 자, 바로 뭘 하셔도 좋냐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은 이제 9월 달 모의고사 이슈가 있죠. 자, 바로 2130으로 넘어가세요. 자, 2130으로 넘어가시면은 제가 일단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요게 완벽하게 끝났으면요. 21번하고 30번을 드디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무조건 그럴 겁니다. 자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주로 30번 문제를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해는 21번은요 실제로 매우 매우 쉽게 출제가 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많이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야 예년에 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을 보세요. 9월 달 보시면은 마법 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시험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1번부터 29번까지가 쉽게 풀릴 거고 그럼 이제 이 정도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점수가 올라서 이러고 있다가 96점이 됐어. 자 그럼 이제 딱 남은 거 몇 번일까? 30번 풀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30번을 조금 더 공략하는 것도 괜찮아. 30번은요 잘 세는 방법은 정신병자처럼 세면 돼. 알겠죠? 자 그 정도 이제 보시면서 제가 그 다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A형 얘기만 계속 했었는데 이제 B형 학생 잠깐 보세요. 자 B형 학생들 약간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혼란스럽냐면은 과정이 너무 많아. 그렇죠? 자 양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럼 제가 B형 학생들 중에서 이런 질문한 학생들을 어떻게 되나? 자, 그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 좀 잠깐 지울게. 자, 지금 아마 B형들은요 이럴 거예요. 자, B형 잠깐 봐봐. 자, B형은요 아마 주로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이번에 6월달 시험에서 92점 이하들. 이번에 1등급 커트라인이 95점이었죠. 약간 기이하지, 그치? 중간에 점수가 징발해서 그럴 거야. 그래서 96점에 1컷이라고 보는 것도 맞고요. 자, 어쨌거나 92점 이하라고 생각이 들면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 게 맞을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제발 92점인데 일단 다른 걸 틀렸을 수도 있어. 그렇죠? 자 아니면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아 84점에서 나는 이제 85점 뭐 이렇게 92점 이하라고 치자. 자 요 정도 된다고 치면요 등급으로 일단 자연계로는 조금 힘든 등급이기는 해. 일단 무조건 1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4% 안을 들어오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학생들 실제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A형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자 너희들 역시 21번 30번이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21번하고 30번을 틀렸을 건데 요번 시험만 본다고 치면요 30번 틀리고 21번을 맞았을 거야.
그렇죠. 맞았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나머지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아마 나머지 문제에 대한 일단은 해결도 잘 되지 않으셨을 거야. 자, 그것도 생각 좀 하셔야 돼. 자, 근데 이제 자연계는요. 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자. 자, B형을 보시면은 자, B형은 과목이 굉장히 많죠. 네 과목이거든요. 자, 첫 번째 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백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적통이 있지, 그치? 자, 여러분 이제 6월달 시험에서 약간 좀 무서웠던 게 뭐가 있냐면 기백하고 적통의 절반이 출제가 안 됐어. 그럼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 6월달 시험에서 84점에서 92점 뭐 이제 이하를 맞았다 쳐도요. 자, 9월달 가면 점수가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출제가 안 됐잖아. 그렇죠? 기백에서 자, 공간도형하고요. 자, 벡터 있죠. 자, 이게 출제가 안 됐고요. 자, 적통에서 이제 확률하고 다 통계가 출제가 안 됐지, 그치? 자, 근데 고전적으로 수트랑 적통에서 어려운 게 일단은 자, 미분하고 얘는 적분이지, 그치? 자, 이거는 좀 챙겨놓으실 필요는 있어.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은요, 너무 21번, 30번 고난이도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나머지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것인가 시험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 학생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 자, 만약에 내가 제발 자, B형인데요. 잘 보세요. 요번에 시험을 봤더니 자, 2등급 자에서 4등급이다. 자, 요 학생들도 반드시 이걸 하세요. 제발 저희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일단은 자, 유런이 있고 자연계는 조금 느낌이 다를 거야. 자, 그럼 수분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드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드릴이 우린 두 개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1230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저랑 이제 자연계니까 약속 하나 더 합시다. 자,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불안한 2등급 4등급이다. 제발 수업을 다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이제 2등급 4등급 나왔다는 것은요.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연계 2등급 4등급 다른 얘기야. 인문계 4등급은요. 아예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자연계 4등급은요. 공부를 하고도 나올 수 있는 등급이 돼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나머지 학생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쨌거나 이겨야 되잖아. 절대로 질 수 없어요. 모든 싸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럼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학생들은요. 일단은 유런을 보시는데 제발 유런을 보시는데 이 유런을 보시면서요. 이 네 개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불안한 단원이 있을 거야.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9월달 시험을 봤는데 내가 기백이 부족하다. 자, 기백 무조건 수강하셔야 됩니다. 자, 기백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기백하고 만약에 적분도 좀 부족해. 그럼 얘는 적통도 보세요. 자, 그런데 제발 수트로 보니까 앞부분은 내가 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미분만 힘들어. 자, 그럼 메가패스 있잖아. 그 패스의 매력은 아무거나 클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교재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공부에 돈 아끼는 것보다 우매한 짓이 없거든요. 저는 다른 거는 돈은 거의 안 쓰는데 어릴 때 공부하는 건 돈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책 사는 거 단 한 번도 아까웠던 적이 없어. 저 대학교 때 이제 책 보면 이제 원서도 있죠. 뭐 이제 저는 이제 외국 대학 나와서 다 원서를 보는데 수학책도 요만한데 30만 원짜리 있거든요. 저 무조건 다 정품을 다 샀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할 때 돈 아끼면 안 돼. 알겠죠? 공부만큼 도둑질하기 나쁜 게 없어요. 절대로 돈 아끼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돈을 아낄 시점이 아니란 얘기야. 알겠죠? 왜? 이거 아끼다 나중에 돈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방에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볼게. 자, 만약에 이제 미분이 부족하다. 자, 그럼 미분 쪽을 들으시면서 자, 어떤 생각하는 게 맞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 아까 제가 이제 A형 학생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은 뭘 하셔야 되냐면 6월달하고 9월달 수능 있죠. 자, 이거랑 자 교과서를 보면서 이때가 나왔던 거 전체 있죠. 전체를 싹 다 정리하세요. 네, 다 정리하시고 자 여러분들 역시나 기한은 8월 전까지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8월달 동안에는요.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자연계는요. 아까 인문계 제가 드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자연계는 무조건 드릴을 하셔야 돼요. 자연계 오히려 이게 더 필수야. 근데 드릴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수원, 수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백, 적통이 있죠. 자, 기백, 적통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드릴 중에서 중요한 게 기백, 적통이야. 자, 기백, 적통 정도 하시면 얘는 충분히 일단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이럴 거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다른 건 거의 안 틀릴 거예요. 30번이 남아있을 거야. 알겠죠? 30번 또는 이제 다른 문제 한두 개 정도 남아있을 거면은 자 이제 안정적으로 92 플러스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서 21번, 30번을 고민하는 게 맞아. 알겠죠? 현실감 있게 말씀드릴게. 제가 지금 와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것만 들으면은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하지, 그치?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쉽지 않아. 정말로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일단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요. 자꾸 새로운 거 하려고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6월달, 9월달 수능하고 교과서 있죠. 이걸 보면서 시험지 싹 다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수분감 있을 거야. 자, 수분감을 보면서 발췌해서 해설 다 정리해도 괜찮아.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 근데 저는요,
유란도 다 하고 수분감도 다 하고 드릴 다니는데 점수가 저 모양이에요. 이유는 강의만 들었기 때문이야. 알겠죠? 강의만 들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정리 좀 다시 해드리면은 지금 시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6월 때까지는 개념이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문제 풀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제 보통 대부분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러분 이제 불안한 부분은요 무조건 해결을 보고 하셔야 돼. 만약에 내가 공간도형이 부족하다. 한 3일 동안 공간도형만 해보세요. 분명히 불안감이 사라질 거야. 내가 만약에 미분을 못한다. 미분만 해보세요. 불안감 먼저 없어져야 돼. 자,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리더가 돼. 리더가 돼야 되지. 네 스스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남들 거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집중 보완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제발. 현장에서 수업 듣다 보면 실제로 이런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저는 21번, 30번 유형이 취약해요. 자, 근데 얘는 실제로 21번, 30번을 못 푼 애들이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들은요 약간 소심해요. 자, 이렇게는 적을게. 자, 이제 소심이야. 자, 소심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 해요. 잘 하는데 저희 이제 대치동 현장에서 이제 인문계 학생이 한 300명 되고 자연계가 한 800명 되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소심한 것 같아. 그 소심하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공부를 잘합니다. 자, 공부를 잘해요. 그 뇌도 좋아. 뇌도 섹시해. 공부를 실제로 잘해. 진짜 공부를 잘해. 자, 근데 시험만 보면 불안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치동이라는 동네 자체 특성도 약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럴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쉬운 얘기 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빛을 못 본 학생도 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만약 그 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있다고 치면 조그만 외곽으로 하면 걔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동네 특성 자체가 약간 상위권이 몰려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서 또 등급이 매겨지고 등수가 매겨지니까 약간 주눅들 수가 있어. 그럼 이 학생 실제로 소심해지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실제로 뇌도 섹시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뇌 섹시한데 근데 약간 소심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거야. 자, 이 학생은 정말 자신감을 얻으셔야 돼요. 자신감을 얻으셔야 되고 자, 실제로 이런 학생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로 21번 또는 30번만 못 풀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풀어내. 자, 이 학생이 정말 이제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수학이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궤도를 올리는 건 쉽습니다. 요즘에는 수포자라는 단어 아무도 안 쓰죠. 왜 쓸 수가 없는 단어야? 왜 그러냐면 자, 요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수포자라는 단어는요.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막 경악을 하거든요. 너무 더러운 말 같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볼게. 얘는 언제냐면 2011학년도 이전. 자, 이때 유행하던 말이야. 자, 이때는 어떤 식이냐면 가영이라는 시험이 있었고요. 나영 시험이 있었거든요. 자, 가영이 자연계고요. 얘가 인문계야. 자, 근데 이때는요. 문과에도 수학 못하는 수학 병시다. 이런 얘기 못했어요. 왜? 문과 시험지가 더 어렸어.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야. 이때는요. 실제로 공부를 정말 듬성듬성하면요. 점수가 더 듬성듬성 나와. 안 나와. 점수가 찍을 수가 없어. 그럼 약간 이런 얘기도 있거든. 이 시험지에서요.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만 다 풀면 일단 1등급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 조차가 힘들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 해설 강의를 못해. 시험지가 어려워서. 그럼 며칠 이제 고민하다 하시겠지. 근데 어쨌거나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요즘에 이런 말이 없죠. 왜 시험지가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나눠져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이 학생들은요. 실제 너무 소심해. 왜? 주변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건 잘하는데 나는 21번하고 30번만 모르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신감을 얻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학생이고 그래도 어린 이제 아이고야 제가 지금 눌러버렸어요. 자, 그래도 어린 이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요. 자, 먼저 요거 잠깐 보세요. 일단은 고등학생들이고 어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황해서 지금 잊어버렸는데 어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부족한 단원이 있을 거야.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자,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자, 부족한 단원이 이제 미분 쪽은 항상 구릴 거야. 자,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제 개수 세는 거 있죠. 자, 이게 항상 마음속 구릴 거고 나머지는 그냥 어느 정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이 학생은 실제로 이제 21번하고 30번을 대비하는 학생이죠. 왜 이게 21이고 이게 30이니까. 자, 그럼 이 학생들은요 무조건 2130을 들으시면서 제발 그리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EBS 광고해 줄 사람은 아니지만은 자, EBS 수능 완성을 반드시 푸세요. 알겠죠? 이걸 보면서 자, 나름 또다시 정리하는 게 맞아.
그렇죠? 자, 이 학생은 기출문제라는 얘기 못 하겠어요. 이미 기출문제 수만 번 풀었을 거야. 엄청 많이 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 볼게요. 자, 자연계는 어떻게 가시는 게 맞냐면, 자, 자연계는 아무래도 그래도 구릴게, 자, 미분하고요, 적분하고 공간대응하고 벡터가 있겠죠. 자, 이거 네 개는요, 실제로 21번 또는 30번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럼 자연계 학생은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여름에 이제 새롭게 개강되는 강좌가 있죠. 드릴 있죠. 자, 자연계는 드릴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려운 문제가 많고 연습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시킬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3번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실전모의고사 나오거든요. 자, 실전모의고사 풀면서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이 학생 제가 기출문제 하세요 이런 얘기는 못하겠어. 근데 어쨌거나 이걸 꼭 하셔야 되고, 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얘도 수능 완성을 반드시 풀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알겠죠? 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자꾸 이제 치이시면 안 돼. 공부하면 치는 게 제일 무섭거든. 저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를 다녀가지고 공부를 다들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데 거기 주눅 드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자, 세상에서 가장 수중한 건 나거든요. 나를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시되, 그래 내가 챙길 건 다 챙겨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여름방학 동안에 9월달 시험 대비를 잘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21번, 30번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단, 다른 것도 놓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응용력을 향상시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이렇게 하자. 자, 이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름이 지났어. 여름이 지났어. 자,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9월달이 다 됐어. 자, 여름방이 지나면요, 취약 단원이 없어야 돼요. 실제로 없어야 돼. 자, 이때는 닥치는 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닥치는 대로 생각도 많이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자, 이럴수록 교과서를 더 많이 보셔야 되고, 내용 정리 깔끔하게 다 돼 있어야 되고, 내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공식들이 있을 거야. 자, 다 점검해서 얘는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름방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9월달이 될 거야. 제가 이제 9월달 되기 전에 아마 이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이제 뭔가 이벤트를 진행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거 맞춰 제가 그때 생각 좀 해게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일단 기말고사 끝나서 일단은 약간 좀 허탈할 수도 있고, 아, 나는 왜 내 내신은 병신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목표가 일단은 100점이야. 자, A형, B형 할 거 없이 우리는 무조건 시험장에서 다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교재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교재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거든요. 자, 그 맞춰서 제가 일단은 열심히 또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저를 믿으시는 건 좋지만 저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공부랑 시험은요,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야. 저는 이제 길을 터드리는 거고, 여러분한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지. 자, 뭐 어떻게 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 이렇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여름이란 시기 자체가, 자, 잠깐 보세요. 이 여름이란 시기 자체가 굉장히 쓸쓸한 시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드릴게. 잘 들어. 여름 되면 이제 학교를 안 갈 거야. 물론 자습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정규 수업은 하진 않죠. 여름이 됐어.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졸라 더워. 진짜 끔찍할 정도 더워요. 근데 또 이제 밥 먹고 또 이제 독서실을 가거나 학교를 가겠죠. 학교를 가. 그럼 애들 또 모여있고 이제 막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하면서도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아,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일하는 방법이 맞을까? 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 믿으셔야 돼. 제가 이 고민을요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아, 정신 하나도 없어. 왜? 불안하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 그럼 이제 약간 좀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불안해. 불안하니까 공부를 해. 공부하다가 불안해. 불안하니까 공부해. 그래 갑자기 탁 튀어 놀아. 그럼 놀면은 또 불안하거든. 그치? 그럼 불안하면 또 놀아. 그럼 놀다면 또 공부해야 돼. 공부하면 또 놀고 싶어. 그럼 계속 이제 돌아다녀. 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여러분 하는 걸 믿으셔야 돼. 자, 공부하는 과정이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한지 공부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다른 세대와 다르게 저는 정확하게 정규 과정 다 발부해서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잘한 이유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자, 제가 지금 나이를 먹어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괜찮은 삶이 있을 거야. 그 괜찮은 삶이요. 뭐 돈이 많다,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배운 지식인은 어디 가서 얘기를 좀 다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머물러서 약간 고여 있기도 하지만요.
자, 이 공부라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왜? 공부를 하면서 역량이 발휘가 돼야 돼. 그래 나중에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서 나중에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자,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대한 반팔 입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 비웃지 마시고 자, 어쨌거나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일단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수업 듣는 학생 제가 하나는 다 모르지만은 그 일단 이제 저를 보고 이제 화면을 보고 이제 싸움하고 있을 거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여러분 제가 더 신선한 개드립으로 이제 현장 강의를 채워드릴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말고사 끝났다고 놀지 마시고 일단 하루 정도 그냥 푹 쉬세요. 그 쉬는 게 노는 게 될 수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알겠죠? 자, 9월달 모의고사 향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달립시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